하은이 비비는 상태 비슷한 것 같아. 나는 비슷하다고 못 느꼈거든요. 근데 언니들이 비비 약간 애교 떨고 하는 게 하은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추자 언니가. 언니랑 저랑 MBTI 똑같아. 알았어요. 똑같아. 나 MBIT가 뭐야? 나 모르거든. ESTJ 아니야 하은 언니가? ESTJ일걸요? 여기 로봇님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저 때 한번 같이 했는데 똑같다 그러더라고. 맞다, 하은 ESTJ 맞아요. 저랑 똑같은 ESTJ. 하은님 이뻐하는 동생이요. 저는 동생들 다 이뻐해요. 근데 난 약간 이런 거 같아.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생각을 해봤거든. 왜 동생들한테 사랑을 못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. 근데 내가 보면 평소에는 진짜 무뚝뚝해, 그치? 남일에 관심이 없어. 그러니까 스타일이죠.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말 출근을 띵 하잖아요? 그러면 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언니 나오셨어요? 그래, 그러면은 안녕. 한번 해봐. 어떠냐면은 나오셨어요. 안녕. 이러고 딴 데 가. 맞아. 안녕. 이러고 딴 데 가. 그러고 있다가 평소에는 별말 안 하다가 이제 뭔가 얘네들이 잘못을 한다. 그러니까 뭐 일하는 게 뭐 내가,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뭐라 하지 않고 뭔가 한 며칠 두고 봤다가 갑자기 우욱 깨요. 그치? 그리고 또 이제 낮에 만나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얘 비비야 밥 먹으러 가자. 맞아. 얘 비비야 밥 먹으러 가자. 내가 또 밥 먹으러 가. 그래, 낮에 이제 만나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막 먹어. 그리고 이제 막 출근을 하잖아? 그러면 또 이제 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 왜 친하면 비비야 안녕 막 이러는데 안녕 이러고 또 가.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근데 왜 동생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? 그러니까 뭔가 일할 때는 되게 조금 엄청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. 차가워요, 형. 약간 동생들한테 좀 동생들한테 차갑다기보다는.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일로 느껴지니까 상처가 되진 않는데 되게 딱 그 정확한 성격. 근데 그런 거 있어. 이게 사실은 난 내 밑에 동생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냐면은,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딱 중짝이에요. 중간 다리란 말이지. 뭐 진짜 내 위에 언니들도 한 7-8명 있으시고 또 이제 내 밑에 동생들도 한 7-8명 정도 있어. 근데 내가 이 동생들한테 이 한 명한테만 비비야 뭐 했어? 이러고 팔짱 끼고 할 순 없잖아 사실. 조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. 맞아, 하은이 뒤끝은 없어요. 혼내고 나서 뒤끝 이런 건 없어. 오히려 사과하시는 것 같아. 맨날 막 혼내고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내가 이 동생한테만 막 이렇게 얘 내일 뭐 할까? 뭐 할까? 이러면은 또 다른 동생들이 보기에는 저 언니는 비빔만 이뻐한다. 뭐 비비하고 조금 약간 그렇다.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. 별 관심이 없어요. 려원 언니는 또 막 관심 가져주는 게 불편해서 관심을 안 불편할까봐 안 가져주신다고 하더라고. 맞아. 중간에 딱 중간 있잖아. 그러든가 말든가 뭐 약간 이런 스타일. 언니들 중에 제일 잘 챙겨주는 사람? 진짜 딱 동생들 오잖아요. 그럼 제일 잘 챙겨주는 사람 가비 언니인 것 같아. 딱 처음에 가비 언니 진짜 많이 챙겨. 옷도 많이 주고 막 가방도 주고. 그리고 저도 진짜 많이 가렸거든. 맞죠? 아닌가? 난 많이 가려요. 진짜 저희 가게 낯가리는 사람도 있어. 아니 나 낯가린다니까.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, 동생들 약간 이렇게 새로운 동생들 오면 내가 막 친근하게 막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야. 친절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동생들한테 처음에 안녕 안녕 이게 다예요. 안녕 왔니? 이쁜 안녕. 그리고 또 딴 데 가. 처음에 왔을 때 하은 언니가 엄청 친절하게 인사해주는 거야. 그래서 나는 하은 언니가 되게 어머 저 언니 되게 막 인사도 밝게 해주고 하는구나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냥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아까처럼 왔어요 나오셨어요 이러면 그래 안녕 이러고 들어왔어. 그때 인사가 약간 그립기도 해요. 약간 친절한. 그래? 알았어. 아니 그 부탁이 아니라 그냥 옛날처럼 다시 해줄게. 근데 옛날에 어떻겠지? 난 근데 항상 늘 똑같은 것 같은데. 하은 언니 성대모사도 할 수 있어요. 어떡해요? 어머 비비야 이러잖아요. 아니 언니들한테 어머 언니야 이러고. 맞아. 나 언니들한테 어머 언니야 이러고 어머 언니야를 해야 돼. 그리고 비비 어머 얘 비비야. 동생들한테 어머 얘 비비야 이러고 어머 얘를 꼭 붙이고 언니들한테는 어머 언니야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언니들한테는 얘를 빼고 동생들한테는 얘를 붙이는 것 같아. 어머 얘 비비야. 어머 얘 어머 언니야. 약간 이런 느낌. 그리고 내가 뭔가 부탁할 거 있다. 어머 언니야. 맞아. 언니 이러면서 막. 이거 이것도 있잖아 이거.
그 투자 언니 만약에 오늘 뭔가 딱 왔는데 뭔가 검은 오라가 있다 그러면 어머 언니 이러 아 저 나가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눈 깜빡깜빡 맞아 맞아